없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택시도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려. 그리고 기차도 시간이 연장돼. 굉장히 피로감이 지금 누적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기운차게 놀기 위해 노르웨이 하품물범 오메가3 프리미엄 시에롤레를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부산 여행을 기차에서부터 함께한 친구인데요. 센스있게 선물용처럼 뭔가 엣지 있어요. DHA 성분이 있고 그리고 비타민 E와 D까지 챙겨주는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하니 1일 2회만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뭐 식전이든 식후든 상관없이 그냥 총 두 캡슐만 하루에 섭취하시면 된다고 해요. 안에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주 힘차게 너무 예정입니다. 부모님 선물용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패키지가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가격대도 괜찮고 수험생분들 있죠.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 시기일 때 이 체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수험생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해요.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을 안 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진짜 대학 못 가면 안 된다. 저 혼자 저한테 정말 냉정하고 이렇게 압박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정말 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입을 열 때가 먹을 때였어요.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좋은 식품들은 다 때려 넣었거든요. 혹시 수험생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험생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시기, 이 노르웨이 하품물범 오메가3 프리미엄 셀 올리에 와 함께하세요. 차 타고 와. 와, 차 좋다. 이런 날 사진이야. 외국인까지 숙사. 일부러 가야 하네. 안녕. 오늘의 핫걸. 요즘 배가 안 고파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네. 네? 어제 숙취 때문에. 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노르웨이 하품물범 오메가3 프리미엄 세롤레를 드셔보세요. 이게 1일 2회 섭취거든요? 네. 지금 하나 드시고 이따 저랑 저녁에 하나 더 먹으면 돼요. 마시는 거예요? 하나. 아, 어, 아니, 아니요. 이거 알약으로 돼요. 알약?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패키지 예뻐서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신이시라면 프리미엄 세롤레를 선물해보세요. 이제 씻으러 펜션 들어왔는데 노을 봐요. 너무 감성적이야. 한국에서 1시간 30분 정도 달려오면 밤... 저녁 먹으러 가는 요리입니다. 바꾸갈래. 오늘 흰감이네 진짜? 원래 놀러 갈 때 이렇게 해줘야지. 이랑 DH랑 비타민 D랑 비타민 E가 성분. 그 혈액 순환이 좋고. 먹자 먹자. 혈액 순환이 안 됐어. 좋아요.
저희는 저녁 먹으러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부산 부순다. 해운대 부산. 저녁 먹으러 갈게요. 부산이 무슨 일본이냐고. 바가지 안 씌우겠죠? 오징어가 유명한 곳입니다. 와인방. 이거 맛있다는 리뷰 맞죠? 콘치즈를 기본 안주. 그리고 부산은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찍어 먹는데요. 고추장. 약간 비주얼은 그런데? 6만원어치 세트입니다. 저녁 먹어도 왜 이렇게 있으면 아 그런거는 뭔가 타오르 회사. 근데 너무 굿모닝.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지금 시간은 9시 40분. 체크아웃은 여기 11시거든요. 오늘도 기운차게 서울에 가기 위해 노르웨이 하프물범 오메가3 프리미엄 세롤레. 세롤레와 함께 아침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식전에 하나 먹고 이따 밥 먹고 하나 더 먹으려고요. 왜냐? 하루 두 알이니까. 여러분도 하루를 프리미엄 세롤레와 함께해요. 바로 근처 된장국집이에요. 이 집 된장과 시래기 고기 그렇게 맛있대요.